나무와 밤나무. 이쪽이 상수리 나무고요. 이쪽이 밤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산에 갔더니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온 거예요. 어제 주워온 거라서 약간 이렇게 좀 말랐는데요. 카페에 상수리 나무하고 밤나무를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다고,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주워왔습니다. 일단 상수리 나무하고 밤나무는 나무 수형 자체가 많이 달라요. 상수리 나무를 딱 보면 느낌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나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줄기가 용처럼 하늘로 이렇게 막 치솟듯이 그렇게 줄기가 마구 마음대로 뻗어가는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밤나무는 참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잎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상수리 나무는 잎이 진행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잎이 나요. 사방으로. 반면에 밤나무는, 밤나무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단정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요. 참 단정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편하게 이렇게 잎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바람이 불 때 보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팔랑팔랑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잎자루가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굉장히 팔락거려요. 반면에 밤나무는 바람이 불 때 보면 잎이 이렇게 나란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알아도 누구든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구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 너무 이 잎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상수리 나무는 잎 겉에 엽록체가 없어서 엽록체만 보면 노란색이다, 흰색이다, 이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밤나무 겉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잎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그렇지만 같은 나무의 밤나무 잎이라도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겉을 가지고 있는 밤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 상수리 나무는 햇빛에 비춰보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립니다.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앞면과 뒷면이 별 차이가 없어요, 색깔이. 앞면에 비해서 약간 연한 연두색이다, 그 정도. 그런데 밤나무는 정말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층맥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 층맥이 보이시죠? 앙상한, 갈비뼈가 앙상한 것처럼 굉장히 층맥이 도드라져 보여요.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비해서. 상수리 나무는 잎 앞면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아요. 물론 뒷면도 그렇고요. 이 층맥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다는 거, 이게 밤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그 잎의 진행 방향이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밤나무는 층맥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다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상수리 나무, 여기 보면 겨울눈이 있어요. 어떤 가지를 봐도 다 겨울눈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겨울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확대해서 찍어서 올린 걸 한번 봐주세요. 어떤 상수리 나무 가지를 봐도 이렇게 겨울눈이 있어요. 제가 많이 따왔는데요, 겨울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가지의 끝에 나는 것을 정아, 정수리정, 싹아,
해가지고 정화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끝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잎의 옆에도 이렇게 나죠. 옆에 나는 눈은 측아, 겨측 싹아, 줄기 옆에 이렇게 나는 눈을 견눈이라고 해요. 끝눈, 견눈. 이게 어떤 가지마다 다 이렇게 있다는 것.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끝눈은 좀 여러 개고 견눈은 하나씩 이렇게 상수리나무 나와 있는데, 밤나무를 볼게요. 밤나무는 잎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나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잎과 가지 사이에 견눈이 이렇게 있거든요. 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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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눈. 이게 정아, 끝눈이겠죠. 끝눈이 약간 커요. 그리고 대부분 밤나무는 이렇게 어긋나면서 나다가 끝에 하나로 끝나요. 하나로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리나무는 사방으로 잎이 나요. 사방으로 이렇게. 약간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이 겨울눈을 확인하세요. 이것만 보면 잎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잎이 없어도, 아, 얘는 상수리나무구나, 아, 얘는 밤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이게 상수리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잎이 없어도 수피가 다르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수목을 구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페에 어떤 분이, 제가 산에 가서 상수리나무를 가지를 주웠는데 잎은 많이 듣던 대로 뭐 겉이가 연녹채가 없어서 뭐 노란색이고 뭐 그런데, 열매가 상수리나무가 도토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는 봄에 꽃이 피면 그 해에 도토리가 열리지 않아요. 그 이듬해에 도토리가 가을에 맺혀요. 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잠깐 끊겼는데요. 그래서 참나무 중에서, 육형제 중에서 상수리나무하고 굴참나무는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해 가을에 도토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 가을에 도토리가 여물어요. 그래서 그분은 잎은 상수리나무 같은데 열매가 상수리나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는 보시면 요런 형태가 가장 많아요. 같은 나무에서 나는 가지인데도 잎의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상수리나무는 잎자루가 가늘고 길어요. 그 다음에 정말 칼같이 생겼어요. 칼. 여기서 간격이 일정하게 가다가 굉장히 뾰족하게 끝나죠. 이렇게 생긴 상수리 잎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같은 가지에서 난 상수리나무인데 얘도 상수리나무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 좀 뚱뚱하죠. 뚱뚱해요. 그래서 잎 하나만 보고 이 상수리나무다 밤나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잎을 보고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잎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렇게 뚱뚱한 잎도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잎이, 이 겉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물론 많아.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잎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 영상에 이어지는 사진에서 비교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리나무는 일정하게 간격이 가다가 뾰족해진다. 자연스럽게 뾰족해지죠. 그런데 밤나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잎이 가운데가 넓어지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진 않아요. 가운데가 넓어지다가 조금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잎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네, 첫 번째, 잎이 나는 모양이 다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잎이 나는 방, 잎이 진행하는 방향, 잎이 진행하는 방식, 그런 게 다르다. 상수리 나무는 사방으로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잎이 나고, 밤나무는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상수리 나무 가지를 봐도 겨울눈이, 이렇게 생긴 겨울눈이 다 있어요. 정화, 치가, 끝눈, 견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밤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 개만 있어요. 이렇게. 한 개. 견눈 한 개. 견눈 한 개. 잎에 견눈 한 개. 잎 하나, 견눈 하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밤나무는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잎의 앞면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다는 거. 근데 밤나무는 보이시죠? 층맥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이렇게 진, 이렇게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앙상한 갈비뼈? 갈비뼈처럼 깊이 파여 있어요. 층맥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상수리나무는 깊이 파여있지 않아요. 층맥이. 밤나무는 굉장히 깊이 파여있어요. 뒷면. 이걸 이 정도만 아셔도 상수리나무랑 밤나무를 구별하실 수 있고요. 가을에, 늦가을에 산에 가보면 마대자루 같은 거 가지고 도토리 밤 주우러 많이들 가시는데, 그때 한번 나뭇잎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제가 한 말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나오면 다 맞추셔야 합니다.